몇 분만 더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대문에서 왔습니다. 네. 네. 아까 그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운동, 수면,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꾸준히 들으면서 건강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아, 음악. 음악도 건강 관리가 되느냐? 이건 아무래도 저기 저 교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좋겠죠? 예. 음악을 보통 다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음악은 뇌 전체로 듣는다고 밝혀졌습니다. 과학적으로.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. 실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fMRI라는 기계를 가지고 뇌의 사진을 찍어봤어요. 그랬더니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 뇌가 그 신경세포들이 제일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아는 음악,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줬을 때 또 뇌가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.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. 이제는 암도 두렵지만 치매가 되게 두려운 시대잖아요. 네. 근데 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음악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. 네. 그러니까 리듬이나 이런 그 박은 좌뇌를 자극을 하고 멜로디는 우뇌를 자극하고 그래서 양쪽 뇌를 다 자극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음악가들의 그 뇌를 살펴보면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고 있는 뇌량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크다고 해요. 그래서 아이들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음악 교육을 시키잖아요. 피아노 레슨. 네. 그런 아이들이 컸을 때 보면은 음악 교육을 안 받은 아이들보다 좀 집중력이나 네. 암기력이나 또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됐는데요. 반가운 건 뭐냐면 60세에서 85세의 그 어른분들한테 이제 피아노 교습을 일정 기간을 시키고 나서 뇌의 그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변화를 관찰했더니 너무너무 놀랍게도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. 네. 그거는 바로 의사소통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. 네. 여러분들 선생님도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지만 아까 저녁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때는요. 악기를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나는 악기를 못할 것 같아. 그럼 노래 부르기라도. 왜냐하면 낯선 언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배우면은요. 이게 그 좌뇌를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또 멜로디는 우뇌를 하니까 그 저희가 이제 나이 들수록 체력 관리는 다 하시지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뇌로 듣는 음악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된다고 하니까요. 음악을 가까이,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곡을 한 곡만 정해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진누님은 정말 회춘하시겠네요. 음악과 함께 사시는 분이잖아요. 네, 음악을 정말 듣는 거 좋죠. 네. 좌뇌, 우뇌 다 도움이 되고 좋은데 저처럼 직접 부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박수 치면 또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직접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것이 건강에 최고인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걱정 없는 게 노래 교실이 터져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머니들이 네.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네, 네. 계속 그렇게 노래 교실 가셔서 하루에 한 몇 시간씩 즐기다 들어가세요. 예, 예. 그리고 노래 많이 하면 또 다이어트도 되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럼 배가 예. 쑥 들어가요. 그러니까요. 예. 예. 원래 옆에 계시면